안녕하세요. 내가 섹시해지는 시간 진행을 맡은 캐스터 최가혜입니다. 네, 다 함께 불러봐요. 최가혜 나올 시간이라고 네, 행복대장님께서 채팅창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보고 있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제가 조금 오랜만에 뵙죠. 제가 월요일 화요일날 일본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오늘도 즐겁게 한번 이 시간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여러분들 퀴즈 풀 준비 지금부터 해주시고요. 아, 그 전에 오신 분들은 채팅창에 인사 한마디씩 먼저 나눠주세요. 네, 오늘도 존자님께서 네, 오늘은 행복대장님께서 다 함께 불러봐요 라고 일발을 기록해 주셨고요. 그리고 존자님께서도 가했지 언능 나오라고 네, 해주셨습니다. 네, 존자님께서 가했지 뜸들이지 마시고 빨리 나오라고 하면에 그리고 오늘 제 의상이 빨간 통이라고 또 해주셨어요. 네, 드럼님 가해증 보고 싶었어요 하셨는데요. 드럼님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일본 다녀오는 동안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1시 50분만 되면 이때 빨리 또 퀴즈 만들어야 되는데 퀴즈 준비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대장님께서 치마가 짧다고 이에나스님께서 옷가엘이나 사이라고 네, 다운님 안녕하세요. 가엘씨 너무 예쁘다 하셨는데요. 아, 또 오랜만에 뵈니까 또 조금 더 예뻐 보이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퀴즈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퀴즈는 총 6가지 있는데요. 1번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네, 1번 문제 바로 드릴게요. 네, 이번 문제는 소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소가 한 마리면 한 단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소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걸 한 단어로 줄여서 뭐라고 할까요? 네, 짤랑존자님이 흐흐흐 대장님께서 레드벨벳 쭈라고 레드벨벳 쭈요? 네, 드럼님이 휴가 즐거웠나요? 이번 주 기대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도 기대가 돼요. 존자님, 드럼님, 네, 대장님, 네, 모두 반갑습니다. 네, 그 와중에 바로 존자님께서 소라고 하셨고요. 그 뒤에 드롬님께서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우! 네, 정답입니다. 바로 정답은 소원인데요. 소가 한 마리 있으니까 이제 소가 원이라고 해서 소원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바로 갈게요. 두 번째 문제는 소가 두 마리면 무엇일까요? 이번에 소가 두 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단어로 무엇일까요? 네, 존자님 그리고 가희님이 한우라고 이해하스님도 한우 꽁먹고 알먹구님이 원두 이해하사님이 치사뽕 초투라고 하셨는데요. 한우도 말이 되긴 되네요. 그러네요. 진짜 한우도 말이 되긴 되네요. 네, 원두는 뭐죠? 두가 원두 두가 소두자인가요? 소두자가 어린닉드님이 지금 소두라고 행복대장님이 음매라고 소두에서 뭔가 좀 순서를 좀 바꾸고 뭘 좀 바꿔야 돼요. 조금만 정답에 근접하긴 한데요. 네, 안티프레즐님이 앗 가해님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네, 프레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죠.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와서 문제 같이 풀어주세요. 네, 레이볼트님이 네, 그 와중에 임시필명님께서 그리고 나그네인생님께서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네, 소가 두 마리 있으면요. 바로 투우입니다. 네, 투 정답입니다. 네, 잘 맞춰주시고 계세요. 네, 나그네인생님, 임시필명님 정답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 문제 갈게요. 네, 소가 이번엔 네 마리가 있으면 무엇일까요? 소가 네 마리 있으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그 중에 지금 소가 소, 투, 쇼, 두유, 뚜, 투, 투 라고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시고 계신데요. 이번 문제는요, 방금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랑 조금 비슷해요. 네, 가희님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네, 정답은요, 바로 소포입니다. 그래서 소포를 보내드리죠. 소가 네 마리, 소가 네 마리죠. 네. 내돈 돌리돈님이 사드라고 사드는 이거는 오답이긴 한데요. 좀 참신하긴 하네요. 네, 소포, 우포 요건 맞추면 상품 줍니다. 민프리, 우사 네, 빅그림자님 사소라고 다음 문제를 가볼게요. 이번에는 발이 두 개 달린 소는 무엇일까요? 발이 두 개가 달린 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번 문제는 정답이 세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상상력을 발휘하시면 금방 맞추실 것 같아요. 행복 대장님께서 소가 6이면 6포라고. 아, 그럼 6포. 6포인가요? 6포 왜 포죠? 6포는 왜 포죠? 태도주식님께서 오빠야 애교 만점 아가씨 울 둘째 딸과 이미지가 비슷하다고. 아, 둘째 따님과 제가 이미지가 비슷한가요? 그럼 제가 아빠 이렇게 불러요. 아빠라고. 네, 두식님. 네, 여린늑대님께서 이발소라고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네, 정답은 바로 이발소입니다. 소가 다리가 두 개니까 발이 두 개다 해가지고 발이 두 개 달린 소니까 이발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바로 가볼게요. 젊은 물고기는 무엇일까요? 네, 물고기 중에 좀 젊은 물고기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임시필명님이 기영아소라고 가인님 이발소 맞춰주셨고요. 주식님께서 소들 소셋이라고 존자님이 아빠 점점점점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삼티티님이 처라고 하셨고요. 가인님이 선전 중이십니다. 또 가인님이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영어예요. 영, 어리다 젊다의 영이란 영어와 그리고 물고기 어를 합쳐서 영어를 정답을 가인님께서 또 맞추셨습니다. 진짜 가인님께서 지금 성적이 좋으신데요, 여러분? 새로운 또 퀴즈의 강자가 나오셨네요. 네, 주식님께서 원우라 해요. 나그네 인생님도 영어라고 맞춰주셨고요. 삼티티님은 청어라고 하셨고요. 존자님도 영어 맞춰주셨고요. 드럼님은 연어라고. 아, 아깝네요. 네. 자, 그럼 제가 또 마지막 문제를 들어봐야겠죠? 이번엔 좀 잘 들으세요. 탤런트 최지우가 기르는 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탤런트 최지우 씨가 기르는 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지금 사이렌이 울린가 봐요. 민방위 훈련을 시작했나 봐요. 네, 가희님 센스쟁이라고 행복 대장님께서, 네, 여백님께서 가희님 가혜님 만만세라고. 근데 진짜 저랑 이름이 좀 비슷하신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은 아닌데 지금 엄청나게 잘 맞추시고 계세요. 지금 또 정답을 가희님께서, 여러분 지금 가희님이 완전한 1등입니다. 지금 세 문제 연속해서 정답을 맞춰주셨는데요. 네, 바로 지우개 정답 맞습니다. 네, 오늘의 진짜 1등 공신은 가희님이시네요. 네, 가희님 정말 퀴즈 맞추시는 능력이 대단하신데요. 네, 오늘 그래서 마지막 문제의 정답은 바로 최지우 씨가 기르는 개 지우개였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재밌는 퀴즈 풀어보셨는데요. 와, 진짜. 네, 그 와중에 또 나그네 인생님 그리고 순둥이님도 지우개라고 맞춰주셨습니다. 네, 오늘 문제 맞춰주신 분들 모두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퀴즈로 여러분들의 기운을 북돋아드리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시나요? 이제 조금 퀴즈로 좀 머리 순환 좀 하시고 좀 오후장 맞이할 준비 다 되셨죠? 네, 존자님께서 빨간 통춤을 보여주세요. 대장님 멘트도 넣어주고 난 안 넣어주고 화가 난다고. 제가 대장님 멘트를 얼마 많이 넣어드렸는데요. 옥상으로 따라와 라고 하셨는데요. 네, 가인님께서 즐거웠어요 라고. 이분의 정체가 저는 궁금해요. 굉장히 퀴즈를 잘 맞추시는데요. 네, 다음번 퀴즈 때도 꼭 나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실력을 겨뤄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가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오후장도 힘내시고요. 오늘 또 좋은 소식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내일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러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